자, 리밋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. 이게 뭐냐면 자,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죠. 0인데 어느 쪽에서 오는 거?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. 알겠어?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. 이게 뭐야? 이게 플러스거든? 자,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. 왜 우극한이냐면 오른쪽에서 오니까. 근데 우극한이라는 용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. 얘들아 여기 봐봐. 여기가 0이야, 0. 0이야. 여기 봐봐. 오! 아! 아! 다 안다. 안다. 존나 다락말락만 하죠. 그쵸? 오! 오! 막 무슨 말 있어요? 자, 봐봐요. 자, 봐봐요. 되게 재밌어하네요. 봐봐요. 자, 여기가 0이잖아. 그럼 0보다 어디야? 존나 달랑말랑 하니까 0보다 어때? 조금 큰 거지. 그치? 요게 중요한 거야. 알겠어요? 뭐라고 이거 봐봐. 우극한이 아니라? 아니, 되게 크게 웃네. 막.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내가 다 웃기네. 내가 보세요. 이거 봐요. 자, 이거 봐요. 이거 뭐냐면? 0보다 조금 큰 값. 알겠습니까? 요게 중요한 얘기야. 0보다 조금 큰 값. 이해 갔어? 조금 큰 값.